먼저 들어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맹당을 알아본 손님의 배려로 겨우 입성하게 됩니다. 대기한 지 1시간 15분 만에 드디어 자리에 앉게 된 필 셰프. 그래도 헛걸음하지 않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. 어제 냉칼 두 개 부탁합니다. 가게 밖에선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. 커트라인에 걸린 손님들은 다음을 기약하는군요. 지금 영어 끝났신 거예요, 여기? 여튼 10분인데? 딱 한 시간 만에. 그 뒤로도 한참 많은 이들이 아쉬운 발길을 돌립니다. 한편 자맹단도 마음이 타기는 마찬가지. 주문한 지 40분이 지났건만 음식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 예상치 못한 기다림의 해탈을 경험할 무렵. 드디어 주방 문이 열리고 오매불망 기다렸던 음식이 등장합니다.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하게 된 냉칼국수. 과연 값진 기다림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. 그런데 잠깐 보이시나요? 어쩐지 그동안 우리가 알던 칼국수 면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.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? 일단 육수부터 체크해보는 필 셰프. 잠시 후 뭔가 감지한 듯 살짝 흥분한 모습입니다. 오, 칼칼한 게 좋은데 청양고추가 들어가는데 칼칼하면 땡겨. 또 국물은 깔끔하고 시원해. 정말 냉칼국수에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네요. 어떤 맛일지 상상이 가질 않는데요. 그런데 느낌 탓일까요? 오늘 필감산 셰프의 말수가 유난히 적게 느껴집니다. 진짜 이거 맛 표현을 내가 지금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처음 먹은 맛이라 생소해요. 국수도 생소하고 국물도 생소해요. 근데 너무 담백하고 너무 깔끔해. 어떤 맛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진짜 완벽했어요. 근데 이게 뭐냐, 육수가 우리가 알던 동치미 육수가 아니에요.